우리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여 팜 선데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사순절 마지막 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이 있고 주님은 그 2주간을 아주 중요한 주간으로 삼으시고 목요일날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간입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남쪽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조그마한 동산인데 거기에 지금도 감람나무 오래된 감람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 애통의 나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가까이서 주님이 통곡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앉아 기도했을 법한 바위가 기념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담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가능할까? 사람의 땀이 어떻게 핏방울처럼 바뀔까? 근데 제가 그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어떤 저 선배 목사님 한 분 중에 몸이 좀 허약했어요. 근데 이분이 막 심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을 한꺼번에 당할 때 속옷을 이렇게 벗었는데 속옷이 누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진액이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아마도 뭐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하시는 기도였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주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시니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가능하다면 이 슬픈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기꺼이 그 결론을 자기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며 자기를 내맡기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나 아닌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안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첫째로 겟세마네의 기도는 큰 고민을 안고 하는 기도입니다. 큰 고통을 안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본문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며 물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당시에도 예수님은 신인 양성,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하기에
작은 사람처럼 그렇게 쉽게 자기의 감정을 내보이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었어요. 정말 인간하면 참고 표시내지 않고 큰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그 주님이 얼마만큼 마음의 고통이 컸었으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런 소리 할 날이 오겠어요? 아마도 그런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히 제가 예수님처럼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광도 없을 법하고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할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 하신 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그 고통이 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며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모습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 홀로는 견뎌낼 수 없는 이 깊은 고통의 십자가를 두고 제자들에게도 그 마음의 무거움도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렇게 통곡하며 간구할 만큼 큰 마음의 짐이었고 고통이었지만 결론이 뭐냐면 나 이거 못 지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걸 져야만 되는 것이라면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나 아닌 인류를 위하여, 나 아닌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십자가의 고통에 짐을 져야 된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삶의 굽이굽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큰 데 이르기까지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의 삶의 무게도 때론 버거워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의미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살고 나 아닌 타인의 불행을 대신 긁어치고 살아가려 하다 보면 정말 힘겨운 무게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려면 아버지가 지고 가야 될 삶의 무게가 있고 어머니가 지고 가야 될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것 지지 않고 그걸 참아내지 아니하면 나도 가족도 불행해져요. 사람들은 극단적 이기심이 그 가슴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써 외면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십자가는 나 아닌 타인의 죄를 위하여 그 무게를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말이에요. 사람이 위대해지고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서려서 있는 이기심을 버리고 나 아닌 이웃, 나 아닌 교회, 나 아닌 민족, 나 아닌 열방을 위하여 그들의 삶의 무게를 대신 져줄 때 내 삶도 부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퍼져나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 당해주는 고통, 그 삶의 무게를 기꺼이 기쁨으로 견뎌내주고 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위대해지고 아름다운 것은 타인을 위하여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고 그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 또한 위대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주님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민이 그를 향하여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인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고 만인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만인을 위하여 자신의 만인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고통의 짐을 대신 져주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나 아닌 타인 이웃을 위하여 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주는 부담감을 견뎌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움이고 모든 십자가의 정신은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희생 그 뒤에 축복이 있는 거지 이기심은 그 뒤에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아는 사람, 나만 배불리는 사람, 내 만족에 취해 살려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거나 잘 살거나 존경받지 못합니다. 삶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나 아닌 타인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 고통을 참아내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조금 자랑 같지만 간증 하나 할게요. 이제 때가 해도 될 법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40세까지 목회했던 인본주의적 목회가 불타버렸어요. 한 2, 3년 정말 죽을 고생하고 연단받고 다시 시작한 교회가 춘천 가난이에요.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버렸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기도하는 삶. 시키는 대로, 주님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한 5, 6년 가니까 황홀할 만큼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뭔가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을 있어서 좀 기도를 했더니 경강에 있는 40년 된 교회를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 우리 노예 갓드로 목사님이 보고를 하는데 이 교회가 40년이 됐는데 뺏기게 생겼다고 하고 자기는 지금 이 교회를 사임을 해야 된다고 이러길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노예에서 좀 뭐 좀 돌봐달라고 이러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네가 저 교회를 도와라는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도우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보고한 내용과는 더 심각했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40년 전에 제가 가서 이제 알아서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3만 원을 주고 땅을 사서 이제 교회를 세월이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시골교회 지었는데 개체가 지금 보니까 그 당시 전도사다 보니까 당회권이 없으니까 당회장 이름으로 7위권이 있는 당회장 이름으로 그
그 땅을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40년이 지나 그 당회장은 죽고 이제 그 손주들이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의 내 나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골 사 농사 짓는 힘도 없고 법도 모르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멍하니 있고 담임 하던 목사님은 나 책임 못 진다고 그 나가고 내 나가니까 그 시골 사람들한테 막 은퇴비 비슷한 걸 내놔라고 이러니까 시골 사람 돈 없으니까 멍하니 있고 분쟁과 막 엉망 시골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목사님한테 이사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는 돈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 보내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시골 교회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들은 이 교회가 꿈이고 고향이고 향수다. 이 교회는 저 사람들의 생명 같은 것이다.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몇천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주니까 교회 근데 치고 딴 거 얼마 되겠어. 그래도 고집이 있더라고. 결국은 재판으로 갔어요. 재판으로 가서 돈 차가 혼자서 다 되고 그 재판하니까 더럽더라고요. 과정에서 얼마나 거짓말들을 하고 막 음해하고 막 거짓 증거 세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내가 2년을 울었어요. 저는 이미 춘천에 교회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도 않아도 되지만 이런 국민일보 이분이 나온 사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어쨌든 내가 시골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시골교회 성도들을 건드린다는 게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나는 어떤 욕을 먹어도 좋고 어떤 오해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 교회 살려달라고 이 교회 성도들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울고 증거 이렇게 확인 받고 뭐 하여간 눈물겨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2년을 교회 목회하면서 두 군데 왔다 갔다 목회하면서 그걸 정상으로 탁 만들고 난 뒤에 주님이 그 끝나자마자 그 송구영신, 그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6장 4절에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아도 이제 더 못 낳고 뭐 내가 뭐 번성할 게 뭐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다음에 주님이 저를 인천으로 보내서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그 전에 좀 주셨고 인천으로 보내서 개척을 시작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춘천이 하듯이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했지. 그랬더니 여러분 8년, 9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 송도 가난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정말 꿈꾼 대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지난주에 하나님 대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지어줄 때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고통을 당해줄 때 주님은 백배, 천배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혹여 여러분의 가족, 이웃, 교회, 타인을 위하여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당해야 되는 고통이 있다면 원망하지 말고 당하세요. 그게 주님의 겟세마네의 정신이에요. 아멘. 끝까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고 터지게 싸우세요. 아멘. 불의와 싸우다 보면 주님 다 보고 계시더라고. 다. 그때 제가 돈 수천만 원을 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송도 가난교회 부어주시는 축복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국민일보였어요. 내가 이야기 기자가 딱 이야기했더니 이런 목사님이면 알아볼 것도 없다 연재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연속 연재를 하잖아요. 아, 살아있는 사람 연재하는 웃긴다니까 지나갑시다. 이거 편집하셔. 잘한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따라 합시다. 엎드려 기도하자. 다시 한번 시작. 예전에 교회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면 엎드렸어요. 요즘은 전부 다 좌식 문화였고 엎드려 기도를 엎드릴 곳이 없어요. 그리고 말들들 하십니다. 목사님 무릎 꿇으면요 관절이 안 좋아요 이러면서 엎드리지를 않아. 그런데 예전에 엎드려 기도했던 시절에는 관절 안 좋은 적이 없어. 그런데 좌식 문화 하니까 관절이 더 나쁘더라니까. 관절 걱정하지 말고 엎드릴 수 있는 신관이 오면 엎드리세요. 마가복음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 그가 엎드려 기도하였다고 했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그랬고 오늘 보면 39절에 말씀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고 그랬어. 엎드려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했다. 이게 뭡니까?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한 번씩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불행이라 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리세요. 아멘. 예전에 목회는 무릎으로 한다고 말씀했어요. 무릎,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엎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여덟 명은 이렇게 밑에다 두고 세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좀 위에까지 데리고 가고 예수님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불행히도 그날 밤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 엎드린 사람이 없다고. 결국은 그 순간에 우리가 전부 다 배신자가 되더라고요. 인생을 사노라면 한 번씩 예기치 않은 애매한 고난 당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원인을 다 들여다보면 내가 딱히 뭐 다른 사람보다 악하게 살았어요라기보다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가 배부름에 취해서 기도가 사라질 때가 인생의 위험한 순간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살이 비치나 기도의 습관이 있어 언제나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엘리야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 요즘요 인공비 연구한다며 실패했다며 주여 비 내려 주시옵소서 비가 쫙 내리고 멈추어 주시옵소서 딱 멈추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기분 따라 그렇게 역사하신다면요 이 땅 홍수 난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꼭 필요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내리지 않게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가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해보셔요. 어떻게?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갈멜산 전투에서 기도한 모습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가 꿇어 엎드려 얼굴을 어디에다 누웠다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넣었다. 제가요, 이걸 해봤어요. 제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무릎에 닿이지도 않더라고요. 저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어릴 적부터 이게 계속해야 유연성이 있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얼마만큼 엘리야가 어릴 적부터 간절한 기도의 용사였는지 연세가 됐었어도 그 유연성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너무 신사적으로 예수 믿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거룩한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쉬운 빵 먹고 편안한 차 마시며 룰루랄라 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려면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릎이 닳도록, 낙한 무릎이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라. 뭐 요즘 특히 그런다고 해서 맨날 또 무릎 꿇을 수도 없는데 찾아다니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목회의 능력은 무릎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산만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즉 영적인 비만과 영적 교만과 영적 태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현실이 너무 힘겨워 통곡하는 그런 눈물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현실이 기름지고 형통하고 배부르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 간절히 초심 잃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교회가 가난하고 개척할 때는 기도하다가 조금 부흥되고 먹을 것 생기면 기도 안 하고 세속화되는가? 그게 뭐냐면 영적인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50일의 기적을 11기 2014년부터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에 3번 난 적도 있고 2번 난 적도 있는데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매일 예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는 2001년도부터 매일 밤 기도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행 가거나 놀러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년, 20년 이게 습관이 되니까 저녁에 마땅히 밥 먹으면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몸에 배어져 버리니까 아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도 아예 전 못 간다, 안 간다, 뭐 이렇게 찾는 이도 없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목사 아니라도 밤에 찾는 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찾는 일이 없어. 너무 누가 나 안 찾아주나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 습관이 되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기적같은 은혜들이 올까요? 왜 축복이 올까요?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그냥 앉으면 눈물을 흘릴까요? 어제 새가족 신방 갔더니 목사님 이게 저게 다니 우리 교회 왔는데 그냥 앉는데 눈물이 나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곳곳에 고춧가루를 뿌려놨다고 그랬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 잠들고 있는 시간에 다 놀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일주일 토요일까지 빌었다에 일주일 내 50일의 기적이 있든 없든 간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 있을 때부터 계속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은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오고 부흥되고 또 순간순간 하는 기적같이 역사하고 계심은 여러분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옆에 분들 보고 밥 먹고 살지 말고 무릎으로 삽시다. 시작. 기도 쉬는 죄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9년도 송도 가난교회 개척할 때 막막했어요. 그런데 제가 춘천에서 5,000평의 대지 위에 교회를, 뭐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지만 그 큰 데 살다가 상가에서 딱 해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초라한데 하나님이 상가에 오래 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시작하자마자 땅 받기로 했는데 돈이 있나. 성도 알면 알수록 너무 차갑더라고요. 벽이 너무 높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송도 밖에, 춘천에 있을 때 분명히 송도 비전을 주셨는데 송도에서는 작은 교회도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종교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종교부지는 이미 팔려버렸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나가서 논현동에 어려운 교회를 제가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파괴시켰었잖아.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도내고 이 교회를 우리가 갑자기 사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사게 만들고. 그리고 이 교회가 너무 갑작스럽게 부흥돼가지고 몇천 명이 돼버리다 보니까 좁아보니까 예배만 늘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안 되니까 송도 밖에 다리 건너 땅을 알아보고, 그것도 좀 뭐 언제 될지 모르는 땅이지만, 그런데 그걸 계약을 하려고 진짜 저 주일 만났더니 하는 이야기가 계약금을 30%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내가 30% 어디 있어요? 10%도 들고 내가 땅을 살려고 나선 것이 제 인생의 처음이에요. 이거 살 때 1억 가지고 60억짜리 샀다니까. 막 믿거나 말거나 미쳤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이렇게 물렀어요. 저는 이렇게 가다가도 뭔가 주님의 사인이 있으면 딱 물렀을 줄 아는 사람이야. 고생해봐가지고 여러분 죽어도 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망가진다. 그래서 중개하는 부동산 권사님 보고 다시 연락하지 마라 그랬어. 말고 이게 뭐가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니 갑이 살 사람이, 파는 사람이 갑인가? 말이 안 되는 걸 짓을 하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연락하지 마라 그랬지. 그러다가 딱 일주일 있으니까 세상에, 제가 상상만 했어요. 외국을 다니면서 저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정말 우리가 말 입으로 내뱉었던 세계화 할 수 있는,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공항에서 외국인들 딱 처음 딱 눈에 딱 보이는 교회, 그 자리,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갑자기 나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가 그 나온 지 3일 만인가 4일 만에 알고 우리 교회가 샀어요. 아멘. 이런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곧 건축할 거니까 기다리세요. 왜 안 웃어요? 내년 안에 워낙 거기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지금 입주도 막 앞두고 있는 곳 빨리 들어가야 돼, 지금.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송도입니다. 송도인데, 송도 현재도 우리 교회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거기는 여기보다 3배 이상,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는 공간이에요, 장소예요. 아, 환상이에요, 진짜. 뭐 자다가도 웃는다니까, 내가. 내가 뭐 땅 가지고 좋아, 춘천에도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 땅 가지고 좋아하는 거 보면, 근데 있잖아, 내가 자랑할게. 제가 원래 팔푸입니다. 제가 이런, 주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춘천에 있을 때 내가 춘천에서 주님을 제일 사랑할 테니까 주님도 나한테 제일 사랑해 주시고 제일 좋은 거 다 달라고. 그때 주님 그 기도 다 들어주셨어. 아멘. 자, 인천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맨날 예배만 드린 교회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초라하게 시작했는데 10년도 안 됐는데 제일 축복해버렸잖아. 완전히 이제는 송도뿐만 아니라 하여간 그런, 나 조금만 기다려봐. 딱 2년만 난 기다려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꿈같은 교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한 2년 딱 지나면 매일 3천명에서 모여가지고 50일의 기적 하는 교회, 전 세계로 방송 다 내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목사님들이 도 좀 받고 하게 막 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 정신 속에 겟세마네의 명령 하나가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에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끝내시고 내려오셔서, 내려오시면서 자는 제자들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건 여러분 평생 안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고백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한번 시작. 저도 참 노는 거 좋아하는 목사였고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강물이 산에서 내리는 계곡물이 흐르는 계곡물이 우리 집 마당으로 흘러가고 연못 만들어서 거기서 고기들이 뛰놀고 낚시해서 잡아서 밥 먹고 상추 심어서 쌈 싸먹고 이렇게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자연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30대는요 인생 짧다고 정말 많은 세계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살아보려고 인생 뭐 별 거야 이랬으면서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얻어맞았어요. 진짜 고생되게 했어요. 근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교회에 나오셔도 영적인 맛을 모르고 영혼의 자유를 모르고 성령을 안 받으면 다 그 꿈밖에 없어. 아멘. 우리 집사님, 모 집사님은요 내한테 욕 치맥이 먹고 있잖아. 지금 주일날 부산 가가지고 지금도 욕 먹고 있어요. 근데 이런 봐봐요. 이게 이해될 만해요. 진짜 이해될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 만나면 주 곁에 머무는 것이 행복해요. 그것이 행복이라니까. 아멘.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사람은 누구나 시험 당하게 되어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스스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고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들을 시험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조금만 마음 놓아버리면 시험하는 자가 딱 와서 속삭거리기 시작하면 금방 자빠져요. 난 괜찮아. 그거 없어요. 노래 있잖아. 난 괜찮아. 뭘 괜찮아. 괜찮은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봐요. 왜 많은 주의 종들이 목회할 때는 그나마 쓸만했는데 은퇴하면 망가지는가? 왜 많은 주의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기도하다가 조금 배불러지면 기도 안 하고 망가지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항상 깨어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죽을 때까지 50일이 기적할 것이고 우리 가난이 유지되는 동안에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지는 되겠지, 유지되는 동안에 50일이 기적을 하게 만들 거예요. 정관에다가 내가 박을 거예요. 그 정관 수정할 겁니다. 그래야 깨어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 예수님이 예수님이었던 것은 위대한 선인들이 끝까지 타락하고 주님의 사명자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깨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말고 주님이 좋아서 주의 사랑이 그리워서 그 가슴 품에 안기는 것이 그리워서 기도하는 사람 말입니다. 불행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그 중요한 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다가오는 생각의 바이러스인 이 바리새인들이 누룩이 확 들어오니까 그냥 근심에 쌓여가지고 다 시험대로 지 살 길로 가버리는 거야.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용기,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용기, 슬픔을 감당해주고 아픔을 감당해줄 수 있는 용기는 언제 오느냐? 깨어서 기도할 때만 오는 거지 의지로 영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언제나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난 게 뭐가 있겠어? 뭐 화려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 은혜 주실까요? 한 번은 제가 토요일 날 50일이 기적도 아니었어요. 그냥 토요일인데 주님이 예배하라고 해서 이제 토요일도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성도들이 여기서 꽉 차서 찬송을 하는 중에 제가 와서 올라와서 저 뒤에 서섰어요. 서섰는데 주님이 환히 웃으시는 모습이 느껴지는 거야. 모두가 주일 준비하느라고 바쁘다가면서 쉬는 이 시간에 성도들이 쉬지 않고 놀지 않고 놀러 안 가고 토요일 밤에 꽉 차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토요일은 쉬었잖아, 주일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너 왜 토요일은 예배 안 하니?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주님 지독하시네 이런 마음 먹어서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봐봐, 해보니까 되더라. 여러분 저는요 근데 사라져. 근데 희한하게 저는요 하루도 쉴 날이 없잖아요. 토요일도 세상에 새가족들이 워낙 오니까 토요일도 어제도요 설교 준비해야지, 예배 인도해야지, 신방 어제도 두 군데 했지, 새벽에 했지, 또 50일의 기적 인도했지. 근데 이상하게 살아있어. 아, 사라진다니까. 내 친구들은 이름 김목사 왜 당신 그러다 죽는다. 그런데 보니까 면상을 보니까요 나보다 더 죽게 생겼어. 제가 어딜 보세요 내가 죽게 생겼는가. 어? 왜냐? 목사님들은 매일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영권이 없잖아. 그래서 성도들 볼 때마다 눈치 보느라고 스트레스야. 이게 말 조심해야지, 행동 조심해야지, 눈치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 속속에도 꿍꿍하니까 완전 장이 다 썩어. 근데 나는 신경질 내버리잖아. 예.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안 걸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 때문에 속을 썩지 성도들 때문에 제가 속을 썩을 리 없잖아. 왜냐하면 겁이 없으니까. 지나갑시다. 이게 내가 너무 많이 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주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 두려울 게 뭐 있어. 주님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잔이 넘치는데 뭐가 부족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요 저보다 한 2, 30년 이 송도 가까이서 목회하신 분이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분의 로망이 송도로 들어간 게 바로 옆에 있는데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시침이 딱 뜨고 벌써 소문이 다 퍼졌대. 목사님 교회에서 종교부지 그 좋은 자리에 하셨다며요. 네 그랬지. 근데 그랬지 목사님이 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이기도 하고 갑자기 뭐 이렇게 6개월 만에 뭐 6, 70억을 만들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돈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난 돈이 있어요. 지금 세븐이 천춘이니 지금 막 건축하고 있는데 나 없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소문 다 났대. 무슨 소문? 목사님은 하나님이 무조건 돈을 주신대.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러는 거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욕이 될까 봐서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요 목사님들도 인정하는 그런 게 있다니까 지나가. 왜냐면 제가 객지 사람이잖아. 인천에 단 한 번도 안 와보고 말뚝 꽂아가지고 이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제가 제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야. 매일 예배 있습니다 해놓고 목사가 안 올 수 있어? 맞아 졸려. 매일 예배 있습니다 해놓고 목사가 안 올 수가 있냐고. 그리고 매일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봐야 되잖아. 맞아 틀려요. 아 제가 하나님입니까? 목사님은 그냥 서면 줄줄줄줄 나오지 않냐고. 아니라니까. 저도 고민합니다. 저도 고민하고 저도 성경 보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사색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제대로 묶어놓으니까 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저를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 뺄 거 없습니다. 가봐야 후회만 돼요. 가슴이 벌렁벌렁 목사님 또 욕할 텐데 이거 두렵잖아 이거. 어? 하나님도 보고 계실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싸라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하니까 너무 여러분 봐봐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제가 희망의 아이콘이라니까 3천만 원 들고 와서 10년 만에 2천 명 넘는 성도만들 앞으로 끝없이 뻗어갈 희망이 보이잖아. 인본주의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물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야. 제가 뭐 캐리어가 춘천교회 전도사님 문자가 와서 목사님의 최고의 스펙은 고난당한 거라고. 내가 쏘고 네가 당해봐라 이래서.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고요. 나는 그 고난을 준 가해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 가해자들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로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걸 다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하는 거지. 축복하는 거지. 멀리서 성도들이 자꾸 오시잖아요. 왜 오시느냐 좀 가까이 다리라고. 이러면 성도들이 이런다. 목사님 따라가면 복을 받을 것 같다고. 복 받기 전에 고난이 있다. 그래도 이름 봐봐요. 그 고난을 기도하면 다 이겨. 근데 제 일생을 보면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 저 라이프 스토리를 막 쓰는데 언제나 주님은 눈물겨운 고통, 애매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그 고통을 기도로 참아내니까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더라고.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지. 그런데 끝없는 축복의 연속이기도 해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주저앉아 버리면 끝난다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 말씀은 뭐냐면 시험 당할 일이 찾아올 거란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 계단 올라가려면 시험 당할 일이 온다니까. 억울한 일 당하게 되고 막이 시험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억울한 고통을 참아주는 거지. 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 침뱉음을 참아주는 거지. 뼈마디가 쑤시고 죽음이 오지 않으면 끝나지 아니할 그 고통을 나 아닌 타인의 죄를 위하여 참아주는 거룩한 결단이잖아. 이걸 어떻게 지면 이기적으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타인을 위하여 그 모멸감을 참을 수 있겠느냐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을 빼낼 수가 없다고. 왜 사람들의 삶을 산 뒤에 그 발자국이 아름답지 못합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매일 밤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못하는 것 같아도 다 해요. 있잖아, 저는 한 번씩 제가 생각하기가 두려워져요. 왜 두려워지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너무 빨리 줘버리니까. 미안해서 두렵고, 이게 내가 하여튼 미안해.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 미안하다니까. 왜 아멘 안 해?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냥 지금도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러면 또다시 예배해야 돼요. 오늘도 6부까지 예배 드리고 나면 내일 아침에 또 예배 있어요. 내일 밤에 또 예배 있어요. 몇 시간짜리 예배.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다고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마른 눈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잘 기억하세요.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고백합시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그리하여야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는다고 조지 물려는 말했습니다. 우리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분 곁에 머무는 것이 행복하니까, 그분 가슴 앞에 파묻히는 게 기도라고요. 우리의 황혼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환경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기도하기 싫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육신의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데, 기도를 위해 육신의 대가를 지불하면 그 육신의 대가보다 백배, 천배 더 큰 자유와 영광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위대한 투자는 기도입니다. 육신의 겨울함과 나태함을 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새벽과 밤 8시 예배가 계속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아 겟세마네 동산에 그 주님의 기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패자가 아닌 승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